책도 몇 개 지금 정리했거든. 우리가 네. 이제 작업한 책 중. 네. 너희 한번 들어봐봐. 아, 생각해. 되게 역지 않은데요? 희망적인 그런 거. 우리 구원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같아?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뭐, 가사를 되게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 생각보다 밝아. 일단 오케이. 깊게 넣자. 예스, 이거 하나랑. 샤이노미. 저한테 와요, 샘플. 필요한 이거는 이제 바로 듣기. 우리가 만든 책인가? 오락실 썼는 거. 오케이. 이거는 가서 기타 표시고 시작해야겠네. 이거 노래 멜로디 짝이고. 멜로디 짝이 좀 힘들 수 있어. 힘들 것 같아. 여기 진짜 좋은데? 개인적으로 막 사운드 들어간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거친... 네, 거칠게. 그 느낌 좋은 것 같아요. 아, 어우. 있어. 처음부터 무서워. 뭐야, 이거. 아, 이제 진짜 다크하긴하다. 우와, 진짜. 약간 소름 끼친다, 이건. 막,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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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그들의 롤모델 되고 나서 걔네 부를 때는 고마워 조선악기 무서워 공포영화 OST 같아 공포영화 리믹스 다크한 것도 좋은데 다크한 거에다 서정적인 것도 섞고 싶다 서정적인 거랑 다크한 거 저는 서정적이고 멜로디컬한 랩을 좋아합니다 다크한데 서정적인 거 없어요? 서정적인 거? 서정적인 거 약간 멜로디도 되게 이쁘게 나올 수 있는 거 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잠깐만 잠깐만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자 이거 한번 들어봐봐 네 근데 처음에 좀 잔잔하게 시작했는데 해 들다. 이거 좋네요. 안 들어도 좋아. 이거 뭐야? 딱 그 꽂히는 게 있다. 아, 나 이 서정적인 게 너무 좋아. 여기가 제일 좋아. 네, 그런 느낌? 오히려 약간 이런 보여주기 딱 아까운데. 좋은 거 같아. 아니 이거 짱. 되게 좋아.